진하게 우려낸 곰탕 보이스로 심금을 울리는 트롯 여제 홍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오! 대박이다. 와, 짱이다. 홍자 누나.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우려낼 대로 우려낸 곰탕 같은 목소리의 그녀 홍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요. 진심 어린 사랑 하나뿐인 사랑 여기 있어요. 3라운드를 치르면서 네. 네. 전곡을 네. 트로트 안 하고 발라드로만 맞습니다. 예, 선을 보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맨날 트로트를 하니까 네. 이제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 홍자가 저런 것도 하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싶어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는 무대였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면을 숙대머리로 쓰면서 의상도 굉장히 네. 네, 좀 파격적으로 맞죠. 네. 예, 어떻게 네. 오늘 좀 뭐 낯설진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배 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딴다른 왕디네 의상을 통해서 네. 좀 파격적으로 오늘 원풀이 해봤네요. 아, 배알이에요, 배알이. 배알이. 자켓 안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란하거든요. 안 보였어요, 여기서는. 안 보여, 안 보였죠? 안 보여. 이거 살짝 뭐 자켓 뭐 이 정도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아, 잠깐 어르신들 많이 놀랄 수도 있어서 어르신들 놀랄 수 있습니다. 예. 나. 나. 오, 복무해서 복무해서. 얼른 이렇게 네. 조신하게. 네, 네. 본인도 낯서니까 옷은 이렇게 입었는데 계속 낯설어 가지고 예. 아, 사실 계속 이렇게 움츠려 들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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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다라 씨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가면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멋진 무대 보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엄마가 진짜 그 미스터로 탈 때부터 홍자 씨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엄마가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앞으로 다른 무대 하실 때 실제로 이 헤어스타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트롯 무대에서도 한번 네, 신나는 네. 트로트 할 때 딴다라왕님 의상을 한번 더 그러게요. 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시니까 네. 쉽지 않은데 올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뮤지컬 서편제라는 아주 영광된 작품을 통해서 제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와. 사실은 이제 가왕이 되면 너무 좋지만 연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살살했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또 여기 맞아, 연습을 맞아, 하면 할 일 못해서 3라운드 예. 곡은 조금 눌렀거든요. 세게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좀 눌렀을 따는 나도 집에 일찍 가려고 네. 1라운드 탈락했잖아. 네. 누른 거는 그 뮤지컬 서편제에서. 서편제에서. 네, 그 하늘 전부 다 보셔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